셀프 들어가서 감금을 해놓고 수차례 폭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아직까지 안 나갔냐, 폭언을 하고 파묻어버리겠다 이런 협박도 하고. 좀 구체적으로 어떤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? 아, 저희 아파트가 이제 주차장이 좁아가지고 평행 주차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립으로 이렇게 해놓고 차도 주차 관리를 수월하게 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놓는데, 그 사람의 차를 이제 밀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나타나서 왜 내 차를 만지느냐 이렇게 한 번씩 나타나가지고 경비실에 나타나서 그 관리실로 데리고 가서 이 경비 아저씨를 잘라라, 퇴직을 종용하고 아직까지 안 나갔냐, 아직까지 근무하냐, 폭언을 하고 욕설하고 파묻어버리겠다 이런 협박도 하고. 자기 동생 조직을 10명을 풀어서 너를 안매장화 시키겠다. 네,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서 감금을 해놓고 수차례 폭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때려가지고 코피를 많이 불편하고. 경비가 지금 온 중에서 제일 착실하고 제일 열심히 하고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주민들이 나서가지고 너무 잘하셨어요. 응. 내 가족이 이런 일을 당했다 그 생각은 뭐 말이 안 나와요. 갑질 문제가 공론화돼가지고 그런 인식이 많이 개선된 줄 알았는데 여전히 경비 아저씨를